아, 오셨어요. 네, 여기다가 3분만요 검색을 하시고. 아우, 여기, 여기 앞에 서서 구독, 구독, 구독 해줘. 요! 안녕! 안녕하세요. 선배님만의 조섭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자, 오늘 해볼 실험은요. 실험이라기보단 제가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과학에서 또 재밌는 걸 보내줬는데. 어디든 헤쳐나가는 장애물도 척척! 개구리 정찰 로봇. 정말 재밌겠다.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이게 뭐. 개구리 정찰 로봇을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개구리 정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도면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완성작인데 개구리보단 저는 처음 봤을 때 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보면요 유성한 이 쇠가 있고 이게 몸통인 것 같은데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 들어있고요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이게 나머지 부품들인데 전 진짜 이런 거 소질 없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몸판에다가 이 건전지 끼우개 선을 이 구멍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 보면은 건전지 끼우개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 몸판에도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랑 이 구멍하고 맞춰서 이 나사를 이용해서 이 건전지 끼우개를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사를 끼워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어모터가 있습니다. 기어모터 보면은 여기 두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이 전선을 기어모터 구멍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기어모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붙여줬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 하얀색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또 있는데 요 녀석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이 나사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학넷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넷 쪽에서 제가 맨날 이거 실험한다고 돈 내서 뭐 사잖아요 재료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안타까웠는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신 거 제가 뭐 따로 돈 받고 이런 걸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라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소재 고갈 나지 말라고 광넷 쪽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니까 뭐 광고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파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로 가볍게 그냥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귀여워 이런 식으로 하나는 위로 가게 하나는 밑으로 가게 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개구리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귀엽네요. 자 나머지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L자 핀이 있는데 이 L자 핀을 짧은 면이 몸체의 구멍으로 갈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맞춰준 다음에 또 나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L자 핀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관을 이 가운데 구멍에다 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관을 이런 식으로 껴준 다음에 여기에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관도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 철사다리가 있는데 이 철사다리를 이 알루미늄 관 구멍에다가 껴서 밑에 부분을 보면 철사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 고무관 조그만 걸 두 개를 또 껴줍니다. 이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안 빠지죠 철사다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를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줬는데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얼굴판을 이 몸체 앞에 구멍에다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집어 보면 이 선이 달랑거리잖아요. 이 선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얼굴판에다가 눈알을 붙여주면 끝입니다. 눈알도 붙여줄게요. 짜잔! 귀여운 정찰 로봇 완성! 너무너무 귀여워! 자 이제 이 개구리 녀석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거라. 뭐지? 오 깜짝이야! 어 잠깐만 깜짝이야! 자 보시면 이 튀어나와 있는 쇠막대기 보이시죠? 이게 스위치예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아아
자, 이런 식으로 개구리가 헤엄을 칩니다. 자, 철사 뒷다리도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흔들어지고 있죠. 자, 이 녀석을 바닥에다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야, 왜 뒤로 가? 잠깐만. 너 왜 뒤로 가니? 뭐가 잘못됐는데? 왜 뒤로 가니? 이 모터의 전선을 반대로 껴서 그런가? 자, 모터에 연결되어 있던 선을 반대로 다시 껴줬는데 과연 앞으로 갈까요? 가? 귀여워! 자, 과연 이 녀석이 이 울퉁불퉁한 이불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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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낭떨어지다. 어이구 어이구 그로 가면 낭떨어지야. 그로 가면 너 떨어져. 봐, 떨어진다 했잖아 이 바보야. 오! 떨어졌는데도 기어가는 이 첨단 지능형 로봇 정말 대단한걸? 로봇은 로봇이네요. 멍청하네요. 네, 멍청하네요. 저 보세요. 멍청해요. 뭐하니 너? 오! 다시 일어났어. 오! 안 멍청해. 기어왕 어디 가니 너? 어휴, 바보 새끼 저거. 자, 바닥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니 너? 예. 어디가? 거기 그쪽으로 가면 준호형 방인데? 근데 이거 밤에 잘못 보면은 곱등인 줄 알겠어요. 뒷다리 때문에 그런지. 벌레 같아요. 솔직히 개구리보다는 약간 곱등이에 가깝네요. 준호형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준호형한테 데려다 줄게 내가. 준호형 지금 녹음 중이라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형! 준호형! 준호형! 준호형 밑에 봐봐. 형! 준호형! 준호형! 유진아! 밑에 봐봐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나와라, 너. 에라이. 이래서 어떻게 3년을 같이 살아.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안 그러니, 개구라? 자, 이렇게 해서 정찰 개구리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 만드는 건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녀석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 얘 생김새가 너무 귀여워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가뜩이나 뭐 친구도 없었는데 이 녀석하고 친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친구 없으신 분들은 개구리 정찰 로봇을 만드셔서 친구 먹으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그치, 개구라. 이상 소비노문 말해 조소비였습니다. 안녕. 너도 인사해. 이 호일을 벗기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이렇게